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자신들의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 언론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채팅방이 바로 우리의 언론입니다. 우리의 공론장입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보고서 아, 이것이 내용이 맞나? 긴가민가 했는데 맞아? 아, 이런 사실도 있다. 이것을 알아가는 우리의 공론장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충분히 시간상 뭐 읽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자, 박상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클라스가 다른 뉴스 클라스.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주말에 집에서 이번에는 뭐 책도 좀 보고 뭐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아, 오늘 비가 오는데 아침에 오시는데? 네, 뭐 비가 줄어서 내렸는데 네. 오늘은 그래도 많은 비는 없습니다만 내일 모레가 이제 태풍 때문에 상당히 걱정입니다. 진짜 말입니다. 네, 특히 이제 남부 해안에 바로 직격타가 될 것 같은데 네.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정말 이번에는 역대급 강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단단히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박성민 박사님 집은 뭐 반지하는 아니시죠? 뭐 네. 우스갯소리는 아닙니다. 네, 네, 네. 거기도 시골이기 때문에 네. 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사시는데. 어머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셨어요. 예, 예. 그거 위험하잖아요. 예, 집은 비어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땠지. 모든 국민들이 지금 주택이 불안한 분들, 네, 그렇죠? 네, 네. 산 밑에 있는 분들, 네, 네. 이런 분들이 다 지금 걱정이 네, 많이 있을 거예요. 산사태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네, 바닷가 예, 영세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넘친다든지 네. 태풍이 몰아칠 경우에는 그거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직장에 하루 못 나간 거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문제에서 좀 국가나 지자체가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뭐 신경은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홍보 포스터는 안 찍었죠? 설마? 아, 안 그러겠죠. 그럼요. 네. 네. 또 홍보 포스터 찍으러 또 내려갈까 봐. 네. 예. 생각이 잘 안 바뀌니까 하여튼 봅시다. 자, 우리 박사님이 처음에 준비하신 내용은 역시 김건희 씨에 관련된 얘기죠.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죠. 제가 코멘트를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네, 네, 좀 더 네. 깊숙하게 좀 들어가 주시죠. 네, 이제 이 문제가 당초에 네. 지난해 말에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권오수 회장하고 그다음에 그 주가 조작 이 씨라고 하는 분이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혐의 내용이 아주 재질이 나쁘고 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 본인들도 다 이미 그 내용이 다 드러난 것이고 그런데 당시에 그러면은 김건희 씨, 김건희 여사는 왜 그 무혐의냐? 기소냐? 아무런 판단도 안 하고 그냥 넘겼어요. 지난해 12월인가 지금 9개월 동안에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검찰이.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검찰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것이 지금 9개월 동안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걸 때 대선을 지켜봤습니까? 아무튼 9개월 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검찰에서 노는 얘기도 야, 검찰이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살아있는 권력에 그게 아니고요. 지금 확실하게 무슨 혐의가 좀 나오지 않고 있다. 아, 그래서 한번 이대로 그냥 불기소하지 않겠는가 싶은 네. 생각이 들었는데 웬걸? 웬걸? 뉴스타파에서 녹취록이 나왔어요. 이것도 결정적이죠. 그게 됐습니다. 지난 5월 27일날 재판에서 나왔던 대목입니다. 재판에서 화면에 이 브리핑을 해가면서 나왔던 대목을 네. 그대로 받았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방금 유 교수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네. 그때 녹취록 당사자의 녹취록이니까 김건희 여사와 또 증권사 회사 증권사의 그 직원하고 이모 씨 그다음에 이모 씨 요 관계의 네. 얘기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네. 녹취록 내용이 그런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1월 12일날 2010년입니다. 1월 12일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1월 말까지 해서 17억 원어치를 샀어요. 1월달에만 1월 말까지 이게 며칠이죠? 1월 며칠 1월 12일부터 말까지니까 말까지 예, 말까지 한 2주 좀 되게 2주 정도 네, 됐죠. 네. 17월째 샀는데 1월 12일에 그 당일은 김건희 여사 직접 몇수였어요. 직접 증권사 직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팩트예요. 예, 예 직접 통했습니다. 13일이 아니라 뭐, 12일. 예, 어느 선에서 어느 선까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은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2010년 1월, 네, 예. 1월 12일 날 김건희 여사 직접 매수한 내용입니다. 증권사 직원이 말합니다. 지금 시가가 2375원이에요. 아래 위로 천주씩 지금 걸려 있는데 지금 시가가 2350원, 고가가 2385원, 네. 저가가 241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조금씩 사볼게요, 여사님. 하니까 김건희가 네, 그러시죠. 맞습니다, 이거 그냥 무료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시죠. 직접 지시. 자, 그 다음 날 1월 13일입니다. 1월 13일에는 증권사 직원이 전화를 합니다.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좀 살게요. 2,500원까지 괜찮겠습니까?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아, 그 전화 왔어요? 물어요. 전화 누가 대체 왔을까요? 이 씨. 주가 조약부한테 전화 왔느냐? 이모 씨? 예, 이모 씨. 그러니까 근데 왔다고 그러겠죠? 근데 왔습니다. 아, 사라고 하던가요?
네, 그렇게 저 네, 그럼 사 좀 좀 사 주세요. 상당히 이건 공범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거예요. 없는 친구네.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 과정에서 나온 녹취록에 넣은 내용이기 때문에 누가 조작을 하고 누가 허위로 이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확한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동안에 검찰이 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김건희 여사가 직접 매수 주문을 했고 또 주가 조작범 이 씨도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팩트 드러났습니다. 네. 자, 검찰이 1월 10일과 1월 13일 날에 이 전화 내용과 관련해서 공소장 범죄 일람표, 공소장 이런 범죄가 무슨 범죄 쭉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 일람표? 예, 쫙 있습니다. 범죄 일람표가.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팩트죠. 예, 이거는 검찰이 확인한 대목을 가지고 범죄라고 사실해서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시세 조종 같은 혐의가 모두 다 나와 있어요. 범죄 일람표가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럼 범죄 일람표가 이게 김건희 여사는 왜 기소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냐니까 그때 검찰은 일람표에는 정확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소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했어. 그게 문제예요. 범죄 일람표는 분명히 범죄가 있는데. 아마 그러면 범죄 일람표가 또 조작됐다든지 범죄 일람표에 뭐 저기 부하 직원의 실수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한 검찰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확실한 얘기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앞서도 이제 그 네. 허위 사실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요 문제가 워낙 큰 문제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경선 토론 과정. 경선 토론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선 때에서도 이 얘기를 수없이 큰 게 없다 얘기를 해왔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씨는 관계가 없다 그랬습니다. 주가 조작 그 고수 범죄 그 사람이 다 했지 김건희는 관계가 없다. 관계 있잖아. 그 사람에게 위임 관리 들었어요. 위임 관리. 방금 직접 전화했잖아요. 그죠? 이거 사실 드러난 거잖아. 직접 전화했잖아요. 이 씨와 관계가 된 게 이 씨만 관여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관여했다.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4개월 맡겼다가 손실이 나서 이 정권 주식 그 이 조작을 하는 주공관은 전련했다고 표현했어요. 전련. 관계를 끊었다. 전련했다. 그 법률 용어인가 보죠. 전련? 뭐 그렇죠. 잘 안 쓰죠. 사법고시할 때 그 보는 그렇죠. 뭐예요. 하여튼. 우리는 뭐 저런 걸 안 쓰죠. 관계를 끊었다고 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이제 안 했다 했는데 요 네. 날이 5월 20일자입니다. 예. 그래서 신한투자금융에서 동부로 옮겼어요. 그런데 그 뒤에 봤더니 5월 20일을 얘기했습니다. 6월 16일 날 동부 정권 직원하고 김건희 여사 통화를 한 개도 넣었어요. 통화가 뭐냐면은 저하고 그 요 이 씨 외에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직접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은 거래를 못해요. 나하고 이 씨 외에는 거래를 하지 못하라. 그럼 이 씨하고 관계를 끊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모 씨가 그 주가 조작범으로 그렇죠. 재판받고 있죠. 그때까지도 관계를 하고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주식에 대부분 이 사람이 했다. 따라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해도 할 말이 없는 대목이고 다만 문제는 다음 문제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9월 9일까지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게임 끝납니다. 아니 이쯤이야 윤석열 대통령 문제구만. 그렇죠. 하지 않고 또 대통령은 우리 헌법상 재임 중에 중단 범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팩트는 밝혀야 되는데 팩트마저 안 밝히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뭐냐 또 윤석열의 검찰은 뭐냐라고 하는 비판 여론이 글쎄게 일고 있다 이런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재임 뒤에 밝히면 되겠어요? 그거는 가능하죠. 대통령 그만두고 그럼요. 네. 그거는 뭐 여지 없는 겁니다. 그 전에 그만두든 5년 뒤에 그만두든 간에 네. 대통령 아닐 때 밝히면 네, 그럼요. 이거는 대통령 임기 중에는 안 하는 이게 공소가 중지가 되니까 밝히는 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밝히는 할 수 있는 거죠. 기소를 못 한다는 그렇죠. 네. 수사를 못 한다는 그럼요. 네. 서면 조사도 못 하나요? 조사 대상이 안 됩니다. 아니 이거 특검하면 서면 조사 할 수 있을 거예요. 특검은 특검은 김건희 여사는 가능하지만은 현재 이명박 때도 했어. 그래서 서면 조사했다고. 논현동 사정가 네네 거기 했어요. 네네. 네. 하여튼 조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기소를 못 하고 소출을 못 할 뿐이에요. 이건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특별법 만들면 되지 공소시효야. 알겠습니다. 네네. 하여튼 이 얘기는 결국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네. 이거는 특검을 김건희 여사한테는 특검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아쉬운 대목은
민주당의 특검에 칼을 뽑았으면은 반드시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기는 정당, 신뢰받는 정당인데 예. 하필 타이밍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과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야, 이거는 고도의 이거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아 이재명 보호하기 위해서 특검하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를 좀 전략적으로 좀 고민하기를 바란다. 원내에도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 싸움은 전략은 쏘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내는 국민과 소통하는 전략이거든요. 지금 이 타이밍에 바로 특검이 나오니까 조금 뒷맛이 개우지 않는 그런 느낌이 분명합니다. 그 특검법 발의한 김용민 의원이 출연하기로 했거든요. 네.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네. 정치 현황에 있어서 네. 네. 어떻게 할 것인지 네. 네.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특검법을 관철시킬 건지 네. 김용민 의원한테 한번 제가 네. 정말로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맞아요. 국민들 예. 앞에는 민주당이 하면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낸다. 네. 그리고 이거는 국민과 함께 싸운다. 이런 의미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네. 내부의 강성파에 의해서 했다가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는 절대 하지 말라. 네. 그런 조언을 알겠습니다. 2010년 1월 13일 오늘도 도이치 모터스 살게요. 2,500원까지 김건희. 아 전화 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 아.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박사님. 이 사드 문제가 다시 또 터졌어요? 네, 네. 뭡니까? 이것도 밤중에 뭐 넣으려고 그러다가 또 주민들이 반대하고 막 그랬던데 네.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한번 네. 좀 정확하게 좀 짚어주세요. 네, 일요일 새벽에 네.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에 새벽에 네. 장비가 발견됐습니다. 새벽이면은 아마 시민들이 곤히 주무시고 계실 그 시간입니다. 새벽 네. 1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1시 30분에 토요일 바로 전날 그러니까 네. 일요일 토요일에는 제13차 범국민 평화행동 이런 이름으로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크게 다치거나 뭐 충돌 없었어요. 이때 만약에 장비가 들어왔으면 충돌 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장비는 가야 되겠고 새벽에 1시 반에 일요일 날 새벽에 장비가 발견된 겁니다. 주민들 다 주무시고 주무시는 때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보다 차선에 두고 뒤에 뛰어나온 분이 있어요. 왜가 차선가 놓으니까 갑자기 뭐냐고 뛰어나왔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불도저 같은 공사 장비. 그다음에 유류차가 못 들어가지고 전에는 헬기로 공중에서 투여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유류차 한 대가 유유히 새벽 1시 반에 기지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승합차 한 10대 정도가 됐습니다. 자, 이거는 왜 우리가 문제를 삼느냐 하면은 네. 성주 우사대기 정상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정부 국방부와 또 당시 그 관계자들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주말에는 장비를 발입하지 않을 겁니다. 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주말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 푹 주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주말에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맞는 얘기거든요. 주말에는 쉬시고 우리는 이 문제도 시민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대화로 이 문제를 풀지 주말에 뭐 새벽에 비 오는 날 그런 그 짓거리 안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주민들 편안히 주무셨어요. 주무시다가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이게 정부가 할 짓입니까? 아니 그런 이런 문제는 공개적으로 설득해서 협의하여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내 집 옆에 바로 이게 들어오는 건데. 아 여기에 사드 기지 주변의 이 단체 소승리 종합 상황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경찰과 국방부 측이 주말 내에는 반입 작전이 없다며 안심하라 말을 했는데 일요일 야물 든다 기습 쪽으로 들어갔다. 자, 뭐야, 도대체 이 대한민국 뭘? 정부가 법치와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주민들이 주무시는 야밤에 새벽 1시 반에 사드 게이지를 그것도 그 주민들 속이고 진격을 해서 반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표 공정이고 정의고 상식인지 대묻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이 사드 문제는 지금 대중국 관계하고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이제 네. 이번 주에 중국의 이제 고위급 인사가 방한하는데 아직까지 네. 정상화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사드 기지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중국이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만약에 우리 정부가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고 가동할 경우에는 네. 중국은 당연히 보복 조치를 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이게 참 이게 그 한반도의 우리 외교가 이제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보면은 미국한테 갔다가 중국한테 갔다가 일본한테 갔다가 정신이 없어 그냥. 네. 우리 중심을 잡고서 우리가 우리의 실리적인 이익에 입각해서 이 외교를 해나가야 돼. 네, 조선이 망할 때 그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과의 관계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군사 동맹이라든가 한반도의 안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거의 미국은 몇 퍼센트 예를 들면 중국은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유럽도 중요하니까 이런 식의 우리의 실리 외교를 펴야 되는데 어떤 나라는 미국한테 어떤 나라는 중국한테
네, 일본에 갔다가. 일본 자주 가요, 요새 그냥.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네. 마냥 비판만 해야 되는 그런 발언이 아니고요. 맞아요. 이 중요하죠. 위기의 시대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에 1960년대, 70년대 밀가루 공급을 받아서 먹고 살던 시대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지금은 거의 10위권 경제 대국이고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발언이 훨씬 컸습니다. 이제 일본의 목소리보다 더 큽니다. 맞아요. 예.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한반도의 안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면은 우리 한국의 일관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관된 원칙. 안보 문제, 외교 문제, 국방 문제 모든 문제가 결국은 국가 이익,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리 미국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중국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경제와 우리 국민의 안전과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원칙이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양보가 되고 흔들리다 보면은 결국은 미국한테 우습게 보이고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뒤통수 맞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 어떻게 될지 솔직히 걱정됩니다. 앞으로 이제 중국에 놓으면은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언론도 우리가 다 볼 겁니다. 자, 직접 직하게 올 겁니다. 중국에서 중국의 뭐 황구시부나 중국의 관영은 어떻게 할지. 일본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한테도 결국은 우리의 국가 자존심이 우습게 보이면서 또 당한다는 겁니다. 마치 100년 전에 조선 왕조가 망하던 그 시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런 비극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경고하고 또 주문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정권은 도대체 국민에게 걱정거리만 줘. 예? 좀 해결 좀 하지. 자, 세 번째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누가 피해자인가? 네, 이 네, 김순호 국장님 또 한마디 하시면 하셨네요. 네, 짧게 예. 하고 가겠습니다. 네. 김순호 국장의 제가 이 문제를 좀 따져본 대목은 지금 김순호 국장하고 행안부하고 경찰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안 좋지. 이걸 내칠라 그러니 또 김순호 국장이 나와서 어떤 말 할지도 모르고. 아, 가산치 않죠, 이거. 그냥 그렇죠. 불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이제. 그럴 수도 모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대신에 뭘 또 들 수도 있는 그럼요. 이거 앞으로 또 마침 그렇게 싸워서 자리에 앉았는데 나가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여론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성균관대 동문들 후배들이 나서서 대거 네. 사퇴하시라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도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경제청장에게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탄핵 얘기도 나오고. 탄핵 얘기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순호 국장이 어떻게 될까요? 정면 돌파자. 정면 돌파? 야, 참 뭐. 바로 이 상황을 물타기 하면서 정면 돌파자. 뭐냐? 나도 피해자다. 딱 이거 나온 거예요. 자기도 피해자래요? 나도 피해자다. 어디서 피해를 받았어? 자,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뭐냐면은 김순호 국장이 8월 29일 날 얼마 안 됐습니다. 2기 진실 화해 위원회에 진실 규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뭐냐면은 자신도 1980년대 초에 녹화 공작 사업의 피해자란 겁니다. 그때 요건 피해자잖아요. 그때 불확치된 거 아니에요? 그때? 그때 보안사 불확치 역할 한 거 아니에요? 끌려간 거 자체는 피해자란 거죠. 갔을 거 했지만 끌려간 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진실규명해달라. 결국은 뭐냐면 요거는 형식만 보면은 끌려갔기 때문에 피해자일 수 있어요. 그럼 가서 뭘 했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대가로 경찰을 특치다고 요까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판결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판단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튼 진실화해 위해 규명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네. 나도 피해자라고 하는 순간에 만약 이것이 오케이 당신도 피해자냐 그러면 김순호 국장은 또 떠다기 일할 수 있어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물타기 작전으로 정면공세 정면대결을 승부수를 들고 나왔다. 요 소식을 민중의 소리에서 사설 썼네요. 김순호 국장은 자신이 노동운동을 하다가 왜 경찰로 변신하게 됐는지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 조작의 일원인 공안대부 홍승상 턱치니 억죽었다고 했던 사람. 그를 어떻게 알게 돼 특채했는지도 명쾌하게 밝히지 못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민중의 소리 사설입니다. 독재 정권에 투항하고 동료를 밀고 한 대가로 출세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려고 과거 동료들을 이적단체 주사파로 공개 비난한 것이다. 공직은커녕 인간으로서도 실격이다. 인간 자체가 싫다는 얘기가 또 나오네요, 여기서. 네. 네. 저는 이 내용을 쭉 이제 정리를 하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네. 이 김순호 국장. 사실 경장에서 시작해서. 네. 지금 치안감 아닙니까? 치안감. 뭔가 두 개입니다. 경찰 국장. 네. 여기까지 오기에, 간단치 않은 사람이구나. 정말로 간단치 않구나. 우리 시대에,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출세의 노하우를 완전히 깨뜨리고 있는 전형적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박사님, 우리 박예슬 기자 준비되셨나요? 박사님, 그 네. 어떻게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박사님 보시기엔. 지금 이재명 소환, 뭐 김건희 특공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간단합니다. 네. 전국은 뭐냐면은 네. 윤석열 정부는 그냥 이 기조대로 끊임없이 나갈 거예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기조대로 나갈 것이고 지지층을 끌어안으면은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야당이 이 상황 속에서 뭐든 뭐 협치하자 도와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이렇게 됐으니 여당과 야당 사이에는 사실상 정치적인 내전 상태에 돌입했다. 그리고 민생은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라. 네. 그리고 운이 좋으면은 외부 변수가 없을 것이고 또 운 나쁘면은 외부에서 무슨 IMF 같은 그런 외부에서 터질 때 그때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다.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각자 도생해야 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럴 때 그렇다면 박사님 말씀을 들어봤을 땐 이재명 당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싸울 건 싸워야겠지만 정부에서 대통령이 신경을 안 쓰니까 민생 문제. 네. 그렇죠? 그 100대 입법과제를 밝혔던데 네, 네. 민생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선제적으로 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다수당이 힘을 보고 강하게 국민을 섰다가면서 해나갈 때 역시 대한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승부수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쪽은 희망이 안 되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정치 전략도 중요하다. 원내 전략에. 네, 네. 또 한 표 우리는. 네. 아, 네. 한 표 푸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 주에 추석 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소환 네. 이런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네. 우리 분석 일단 김용민 의원 오시니까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 가실 겁니까? 밖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아 밖에서 알겠습니다. 예. 가지 마세요 김용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올 추석 홍삼 선물 정관장 품질을 반값에 사십시오. 국가지정 홍삼특구 해발 400m 진안고원 고랭지산으로만 만들었습니다. 브랜드 거품과 대리점 마진을 뺐습니다. 그래서 반값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자가용의 컵 홀더에 끼워드리십시오. 효자가 되십니다. 네이버에 얼박기 농산물 검색하면 주문이 쉽습니다.